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후보 나와 계십니다. 황교안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예. 자, 그 황교안 후보, 뭐, 어제 못 보셨죠? 황 후보님. 뭐, 나중에 듣긴 했습니다. 예. 뭐, 편하게, 솔직하게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돌려주시죠. 예, 김 기자님부터 말씀. 예. 제가 그 황교안 후보님 그 공약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기. 이거를 이제 굉장히 공약 세 번째로 해서 큰 타이틀로 해서 굉장히 잘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총선 결과 180석은 부정선거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있었던 총선은 부정선거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작년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세 군데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마다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어요. 유권자들은 정상 투표지에다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것도 전국적인 상황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면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이를테면 뭐 투표함을 다시 뭐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뭐 선관위에서 했는데 그게 다 문제 없는 걸로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선관위나 이 국가 시스템을 못 믿으시는 건가요? 열어봤는데 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일장기 투표지라고 그래가지고 투표 관리 투표용지에 보면 밑에 투표 관리관 도장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도장에 도저히 볼 수 없는 문드러져 버린 이런 투표용지. 만약 내가 투표현장에 갔었다면 그런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의제기가 당일에는 없었어요. 투표당일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천여 장 넘는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단 말씀이죠. 예. 이건 누가 중간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논리적으로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그 이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이 지금 당에서 몇 분이나 계신가요? 뭐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건가요? 지금 뭐 민경욱 전 의원을 말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같이 뜻을 하시는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부분 분들이 예.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뭐 당직자나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혹시? 의원이나 당직자나 시민들이나 예. 그 마음들은 다 있죠. 아니, 그러니까 뜻을... 공식적으로 이거를 부정선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에 있냐고요. 뭐 당대표나 아니, 당장 우선 뭐 이런 장기표 말. 후보가 예.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정선거였다고. 예. 아. 제가 질문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좀 전에 그 투표용지, 이상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나요? 제가 봤습니다. 가서.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언론사에 제보 좀 해보셨나요? 그 크게 알려야 될 텐데 왜 보도가 안 될까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대선 후보들 간담회 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아,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이것이 정말로 그 이상한 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는 저는 본 거 없고요. 제가 본 건 주로 그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들이 하는 그 거기서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이 어떤 공식적인 매체들에 보도되지 않은 얘기를 그저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공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김 교수님, 제가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 간담회에서 보여드린 이 장면과 상황은 우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다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방송이죠? 아니 그 당시 여러 방송들이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 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보도가 됐을지 몰라도 어느 방송사도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주장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실제 증거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증거물들을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기자들 앞에서 직접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장에서 있을 수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도 다 보여줬고요. 예, 모든 이것이 이 사진이
언론을 서칭해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음모론은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달착륙 음모론도 다 근거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당시 총선이라는 것은 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그때 유시민 씨가 180석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까기 전에 이분들은 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겁니다. 돌려봐가지고 딱 압승한다, 정확한 숫자까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분들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을 줬던 게 바로 유튜브들의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그 세계에서만 했다가 나중에 그 참패로 나오니까 그 다음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유튜브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검표 현장에서 가서 본 투표 용지들을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황 후보님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잘못된 투표지 또는 이상한 투표지, 정상이 아닌 투표지를 보시고 나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지금 후보자들이나 국힘당의 무슨 회의를 할 때 보여주시는 거 외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지금 인천에서의 재검표 직후에 해당 민경욱 의원이 선관위를 고소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거는 민 의원이 한 거고, 제가 같이 협의해서 내 네. 판단 내는 이렇다 네.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고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황 후보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의로 뭐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 민경욱 의원이 했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선거구가 아니니까 네. 지금 선거구 해당 선거구인 민경욱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자, 하나만 그러면은요, 예. 그 우리 후보들 중에 황 후보만큼의 스펙이라 그럴까요? 경력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법무장관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다 하셨는데. 좀 아픈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여론 지지도가 낮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아까 얘기하던 거 이제 마저 한다면 아니요. 그 아까 그거는 이제 다른 질문이 또 나오면 예, 하시고 예. 네. 지금 제가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난번 총선에서 네. 우리가 의석을 많이 얻지 못했고 숫자적으로 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침묵의 시간을 가졌죠. 오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시 정치를 한다고 한 것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짧습니다. 앞으로 시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뭐가 정인가 바로 알아보실 것입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추가되는 건데 여기 지금 후보자께서 그때 발표하신 게 2번 표가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장면 이거거든요. 이것도 근거로 제시하셨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2012년에 김어준 씨가 대선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럼 좀 제가 드린 자료는 예, 예. 다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예. 우리가 재검표, 검표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개표 부정,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고 2012년 대선이 무효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2012년 대선 무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어준 씨하고 저는 관계없습니다. 김어준 씨랑 똑같은 자료를 들고 지금 지난 4.15 총선 예.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하는 거는 김어준 씨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단성도 그러면 거는 잘못된 거겠네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됐어요. 되는데. 지금 저는 4.15 총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슨 얘기냐면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얘기랑 김어준 씨가 했던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글쎄 내가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어준 본 씨도 봤겠죠. 예. 누가요? 김어준 씨도 뭔가를 봤겠죠. 아니 당시에도 다른... 똑같은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 당시 김어준 씨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근거를 댔고 똑같이 지금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아니 지금 4.15 총선 얘기를 하는데 왜 옛날 얘기를 합니까? 똑같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제 참관했고 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확보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 그래서,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자료예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저는 황 후보의 정책은 굉장히 좀 특별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과연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정책이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행복한 나라 그게 처음이고 경제에 대해서도 거시적 미시적 그런 대책은 전혀 없으시고 외교 안보 쪽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 어제 국제 IOC는 북한 IOC의 활동을 내년 연말까지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끊겠다 그러고 기존에 지불이 된 것도 다 회수하겠다 그랬어요. 내년 북경 동계 올림픽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하고 똑같이 이거는 보이코트 대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올림픽이 왜 보이코트 됐는지는 아시나요? 뭐 대강 알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을 구소련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습니다. 50여 개국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중국도 같이 보이콧하고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권 탄압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콩이나 위구르나 내몽골이나 또는 탈북자들이나 이 인권 탄압이 중국이 저지르는 인권 탄압이 엄청난데 이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지금 지적한 내용들 틀리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도 지금 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뭐 물론 같이 교류도 하지요. 하지만은 부당한 이런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진 않습니다.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을 전혀. 네,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의존도로 일관되어 있는 이 경제 구조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탈피가 안 되면 중산층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방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FTA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맺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국가에 편향돼 있는 좀 치중돼 있는 이런 경제 구조는 바꾸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완전히 뭐 이를테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요. 적절한 대화, 우리 당당한 대중 외교를 통해서 경제도 같이 병행하는 이런 것과 함께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거시적, 미시적 그 구체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답변이, 물어보시죠. 지금 여쭤보니까 예. 답변이 계속 총론적으로만 나오는데 과연 그 경제 정책 내놓으신 것도 바라볼 때는 국민의 경제를 좀 살려놓겠다. 근데 어떻게 살리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만들겠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경제 정책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억 배틀을 하게 되면 매일 배틀을 합니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데 이것이 각각 출발해서 한 달 뒤에는 10억을 포상을 받는 겁니다. 그걸로 창업하고 벤처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한 달, 두 달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직장, 뭐 공무원 되기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 뭐 대기업 가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 여기 이제 도전할 겁니다. 우리가 나가수다 또는 뭐 지난번에 미스 트롯 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역량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길을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기업이라든지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병행이 필요하지만 경제의 기를 살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경제의 기가 노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스 트롯이나 나가수처럼 나가서 역량을 테스트를 받는 것하고 경제하고는 다른 것이죠. 테스트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 자금과 그 이후에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매일 만드는 겁니다. 1년 동안 매일 365개 만들고 각 기업들이 5명, 10명씩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배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이죠, 그건. 네. 뭐 그 굉장히 공약이 소박하세요. 소박하고 뭐 허황되지 않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 주택 매년 10만 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체성 많이 떨어지는 거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매년 10만 호인데 이 주택을 어디에 지을 것이며 택지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분양가는 얼마며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있죠? 재원은 총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한 40조, 물론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한 4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자금과 또 금융기관의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짓기 정책이 아니라 규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집 지을 장소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또 집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전국에 노후주택이 300만 호가 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만 잘해도 그거보다 6배, 7배의 더 많은 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에 7이면 2천만 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어요. 우리 정책 방향만 잘 잡으면 집 마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평 규모의 조그만 아파트다, 국민 아파트다 그러면은 분양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4억 정도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 당의 어떤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5월 달에 백신을 미국에 받으러 가셨는데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당이 공식적으로 박진아 의원 두 분을 이제 파견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먼저 가가지고 그것도 공식 라인도 아니고 전 국무부 아태 차관보를 전직을 만나서 백신을 달라고 해서 당이 받아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다 뺏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백신을 달라고 하는데 서울하고 국민의힘이 지자체인데부터 먼저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만 먼저 달라고 해라. 그래서 국민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으셨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사 후당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게 팩트에서 많이 틀리다는 건 아시죠? 어떤 게 틀립니까? 그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당에서 가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간 겁니다. 또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간 겁니다.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깥으로는 나간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2월, 3월부터 준비해가지고 몇 달 준비해서 나간 겁니다. 그 뒤에 당에서도 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계획도 잡혔습니다. 그 지자체 문제는 하도 안 하니까 제가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당이...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네. 총리하면서 또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미국에 많은 인맥이 있죠.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간 겁니다. 이 정부가 잘했으면 제가 뭐하러 가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현직도 아니고 전직을 만나서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신 제가 거고 제가 실제 가서 예. 거기서 천만 회분을 약속을 받고 왔어요. 아니, 근데 어디 있습니까? 그 백신이 그러면 천만 회분 백신 그 천만 회가 캠벨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직 내가 약속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간 분들이 예. 내가 얘기한 걸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역할을 했었으면은 왜 서울, 부산, 제주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백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약속은 받았는데 백신 확보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못해서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로서는 물꼬를 트는 거지 내가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꼬를 텄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약속을 되겠습니다. 받았다는 것이 무슨 뭐 서면으로 뭐 썼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민간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뭐 계약을 체결하진 않죠. 네. 그렇지만 미국의 유력한 분들,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분들이 저하고 지금 한미동맹이 무너져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이제 우파 정부에서 정권 총리도 하고 한 것을 아니까 협력하겠다,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치 얘기까지도 한 겁니다. 네, 지금 황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굉장히 다층적인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도에 그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법무장관 하셨죠. 2014년도에 무슨 사건? 2014년도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터져서 그 조사를 했어요. 수사를. 뭐에 대한 케이스인가요? 최순실이요. 아, 그 2014년인가요? 네, 14년입니다. 법무장관 하실 때죠. 아, 하여튼 뭐 전 네. 그보다 훨씬 뒤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16년에 본격적으로 터졌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때
2014년도에 그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좀 잘 수사도 하시고 제대로 하셨으면 2016년 또는 2017년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에게... 그 당시에 잠깐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법무장관 총리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사건들의 그 위험성, 사회적 폭발성 이런 걸 예견 못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최순실 사건이요. 최순실 사건은 네. 2017년도에 언론에서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지. 예. 했던 그 정호의 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호의 비선실세 그 국정 개입 청와대에서 사건이요. 그 앞에 수사가 네. 이루어진 네. 거. 네. 예. 그 예. 수사를 예. 제대로 했더라면은 예. 2016년, 2017년에 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이 현대사의 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이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돌이켜보시면 좀 예. 아쉽고 그런 점이 없으십니까? 전 많이 아쉽죠.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좀 실제로 말씀해주세요. 제가 경험한 것과 제가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왜곡되거나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네. 평가를 받기 자, 이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언론이 황교안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글쎄요. 하여튼 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죠. 뭐 제가 그 단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여튼 제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총선 불복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총선 불복하는 게 아니라 불법 선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게 국회의원 모두를 탈락 처리하고 다시 총선거 치르실 거예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제가 잘 못 국회의원 모두를 탈락 처리하고 다시 총선거 치르실 거예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저는 지난 4.15 총선은 전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또 정치권에서 다루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적인 참패를 책임을 안 지고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그렇게 빠져드시는 건 아닌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거를 책임지셔야 될 자리죠. 제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4월 15일 됐습니다. 밤 11시에 예. 모든 시간, 당직을 공직을 물러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임을 자 22분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예,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데 딴 후보하고 규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2분 좋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